로마 공화정 2쿼터는 기원전 264년까지이고 이탈리아 반도의 장악 과정이며 주요 사건은 삼라삼피 리호입니다. 자, 로마 공화정 2쿼터. 시간의 시줄은 기원전 390년 알리아 전투 이후로부터 기원전 264년 1차 포에니 전쟁 발발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절묘하게 120년 정도 되고요. 이 기간이 지금 기원전 330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즉, 조금 동쪽에서는 알렉산드로스와 디아도코이, 더 동쪽에서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와 아쇼카 대왕, 그리고 더 동쪽에서는 헤문왕 소양왕 등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간의 시줄상에서 주요 사건은 삼라삼피 리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로마가 반도를 장악해가는 것이고요. 이 지도는 1, 2, 3차 쌈니움 전쟁 전후의 형세를 나타낸 것이고요. 백두대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펜니노 산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 산악 민족들이 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것이 쌈니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범 강원도 지리산 지역의 쌈니움족의 세력이 경기도 남부에 해당되는 라티움 평원의 맹주 로마 세력보다 훨씬 컸었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로 치면 충남 정도에 해당되는 캄파니아 평원 지역으로의 진출을 둘러싼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3년 정도 이 두 세력은 전쟁을 치릅니다. 어쨌든 기원전 343년에서 340년까지 대략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둘은 다시 평화협정을 맺고 대신에 이 로마가 캄파니아 지역으로 어느 정도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로마가 다른 동맹 도시들에게 일종의 뒤통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라티움 동맹 다른 국가들이 로마에 대한 불만도 누적으로 쌓여온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동맹 도시들이 로마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발한 게 기원전 340년에 라티움 전쟁이고요. 이 2, 3년간의 라티움 전쟁에서 로마는 스스로 혹은 쌈니움과 힘을 합쳐서 이 라틴 동맹의 도시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1쿼터의 카시우스 조약이 로마가 라틴 동맹의 맹주가 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라티움 전쟁은 로마가 경기 남부를 진짜로 정복한 거예요. 이제는 명실공히 이 경기도 남부 라티움 평원 및 캄파니아 일부 지역이 로마의 세력권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라티움 전쟁이고요. 그리고 12년 후에 일어난 전쟁이 2차 쌈니움 전쟁이죠. 이 2차 쌈니움 전쟁의 구체적인 계기에 대해서 역사가들마다 언급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확장 지향의 두 호전적인 세력이 이렇게 맞대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든 전쟁이 발발을 했죠. 그게 세 번 중에 가장 길게 끌었던 2차 쌈니움 전쟁이고요. 이 20여 년에 걸친 2차 쌈니움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카우디움 협곡 전투죠. 우리 동양의 삼국지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협곡을 들어갔다가 적의 매복에 포위당해버리는, 그래서 로마군이 치욕적인 대패를 당합니다. 더 치욕적인 것은 이 승리한 쌈니움 세력에서 당시 자긍심이 높았던 로마 군사들의 옷을 벗긴 다음에 이 멍에라고 하네요. 이 낮은 틀 같은 데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멍에 아래로 지나가는 로마 군사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고 비슷한 소재로 이 그림도 있죠. 참고로 기원전 321년이니까 이때가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고 이제 막 디아도코이 전쟁을 시작할 때예요. 이 20년간의 쌈니움 전쟁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투가 있었고 로마의 긍지와 위대함과 정의로움을 묘사하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다 지나가고요. 2차 쌈니움 전쟁은 디아도코이 전쟁 시기의 전쟁이다라는 거랑 이런 카우디움의 굴욕을 당했지만 로마군이 결국엔 20년 만에 판정승을 거둔 전쟁이라는 거랑, 그리고 평야에서의 전쟁에 강하던 로마군이 이 20년간의 전투에서 산악지대 전투에 대한 전술 노하우를 익혔다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고요.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3차 쌈니움 전쟁입니다. 3차 쌈니움 전쟁은 약해진 쌈니움족과 저 위에 에트루리아 세력 등등 여러 세력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점점 강해진 로마와 한판 붙은 전쟁인데요. 여전히 로마가 2, 3년 만에 승리를 합니다. 2차 쌈니움 전쟁이 로마의 판정승이었다면 이번에는 로마의 KO승이고요. 이 지역을 사실상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 그림은 1차 쌈니움 전쟁 이후, 2차 쌈니움 전쟁 이후, 그리고 최종 3차 쌈니움 전쟁 이후에 로마의 확장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43년부터 290년까지 대략 53년 정도가 걸린 거고, 이러고 나면 이제 로마의 세력이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해안 쪽으로 진출할 차례죠. 그게 바로 삼라삼피의 네 번째 피로스 전쟁인데요. 이 기원전 280년에는 로마가 중부지방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은 그리스 출신의 식민지인 마그나그라이키아의 세력이 강했고, 저기 시칠리아섬 쪽은 카르타고와 마그나그라이키아가 좀 섞여 있었죠. 그러다가 이 타란토만 안쪽에 있는 타렌툼이라는 해양 군사 도시에서 이 피로스 전쟁이 발발하는 트리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복잡한 얘기는 지나가고, 이 피로스 전쟁은 그리스 본토 에페이로스 왕국의 피로스 1세와 로마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원전 280년이면 디아도코이 전쟁을 거쳐서 이 동쪽에는 안티고노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등등이 있을 때인데 이 생뚱맞게 그리스의 에페이로스는 뭔지 더구나 로마와 한판 붙을 정도면 꽤 오래전부터 강성했을 세력이라는 건데 얘는 뭔지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자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사망 당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서부에 여기 보이시나요? 얘는 마케도니아 세력이 아니네요. 여기 다른 디자인의 지도에서도 여기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요. 입소스 전투 직후의 천하 3분지기에서도 여기는 색깔이 달라요. 그리스 본토 서부에 계속 뭔가 독자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예전에 키피스 계사 영상에서도 이 중부 그리스에서 핀도스 산맥 동쪽을 테살리아라고 했었잖아요. 이 서쪽의 이름이 에피로스 지역이고요. 암브라키코스만 북쪽이자 핀도스 산맥 서쪽이자 이오니아의 동쪽에 있는 이 에피로스 지역에 계속 독립적으로 있던 왕국이 에페이로스 왕국인 겁니다. 이제 에페이로스 왕국이 보이시죠? 이 에페이로스 왕국에 피로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타렌툼 주역이 로마와 갈등을 벌이니까 여기서 기원전 280년에 타렌툼을 도와주러 원정을 갑니다. 로마도 여러 핑계로 내려와서 붙는 거죠. 이 피로스 전쟁은 5년 정도 끌었는데 웬만한 전투에서는 이 피로스 1세의 에페이로스 군이 다 이기거나 비깁니다. 로마가 크게 이긴 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 전체로 보면 에페이로스는 이길 때마다 자기네 군사도 잃고 배도 잃고 세력도 잃고 돈도 잃고 심지어 시칠리아 섬으로 들어갔다가 여기서도 카르타고 세력에게 거의 밀려나고 그래서 전투는 웬만한 건 다 이겼는데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5년 만에 접고 나옵니다. 최종 결과는 오히려 로마가 시칠리아 섬을 제외한 이 이탈리아 남부까지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그래서 이기긴 이겼지만 손해가 너무 막심한 경우 실익이 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의 외치 쌈라쌈피이고요. 내치에서는 리호라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원전 367년에 리키니우스법 혹은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이라고 불리고요. 또 하나가 기원전 287년에 호르텐시우스법이죠. 각각 그 당시의 집정관과 독재관 이름을 딴 법이고요. 로마에 이것 말고도 뭐 카눌레이아법, 오글리아법, 또 만민법 등등 여러가지 유명한 법들이 많은데 리키니우스법은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정관 두 명 중에 한 명을 플레브스, 평민 출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호르텐시우스 법은 이 세나투스 원로원의 동의 없이도 즉 파트리키 계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플레브스 평민의 자체 힘만으로도 법을 의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진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로원과 평민회가 상하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실상 동등해진 미국의 상원 하원 같은 동등한 역할 분담을 이루었다고도 하죠. 실제로 상원을 영어로 세니트 원로원을 말하는 세나투스에서 따왔고 하원은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터티브 대표자들의 하우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평민회의 이름인 커미티아 플레브스, 플레브스를 대표하는 모임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2쿼터 막판의 호르텐시우스법이 이 싸움의, 이 권력 싸움의 최종판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부유한 평민이었던 노블리스들의 프레임에 우리도 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유층 상층 평민인 노빌리스가 있고 그 아래 대다수의 일반 평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리키니우스법도 사실은 집정관 자리를 평민을 받게 되면 이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어요? 노빌리스가 차지하죠. 그런데 이것을 얻어내는 투쟁을 위해서 노빌리스들은 일반 평민들을 이용합니다. 로마 사회는 실제로는 이렇게 빈부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빌리스가 이 프레임을 신분계층으로 전환을 해서 이 일반 평민들을 들고 일어나게 한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호르텐시우스 법도 이 플레브스 평민에는 파트리키가 못 들어오는 평민들만의 의회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사실은 의결권이 있는 거는 노빌리스죠. 그래서 이 표를 다시 요약하면 로마 공화정 1쿼터도 대략 120년, 2쿼터도 대략 120년 이고요. 그리고 주요 사건들을 외치, 내치, 리셋으로 나눠서 보자면 주요 사건은 1쿼터 기준으로는 카, 12, 알 2쿼터 기준으로는 쌈라쌈피, 리호 그리고 리셋까지는 아니지만 로마는 카우디움의 굴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패배를 했지만 매번 다 이겨냈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 1, 2쿼터는 이 표 하나만 알고 가셔도 써먹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로마 공화정 1, 2쿼터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 로마 공화정 1, 2쿼터 240년 좀 길게 보면 왕정부터 한 480년 정도의 기간을 관통하는 거는 뭘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기간을 관통하는 로마의 키워드는 저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청동기 문명의 급격한 붕괴에서는 이 강대한 각각의 국가들과 복잡다단한 교역망이 각각이 사회적 리질리언스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붕괴했잖아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이 소외된 자들의 작은 불확국가에서 시작해서 긴 세월 동안 차근차근 이 육각형의 각 분야에서 역량을 계속 키워오고 있었죠. 물론 후대에 윤색되고 미화된 것도 매우 많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윤색되고 미화될 자격이 있다고 할 정도
정도로 오랫동안 잘 버텨오면서 수많은 리셋과 패배를 거치면서도 오뚜기처럼 혹은 슈퍼사이어인처럼 자체 개혁을 해나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2쿼터에 삼라산피와 리호를 거친 로마는 세력권 면에서는 이탈리아 반도를 거의 장악했고 내적으로는 한계는 많지만 어쨌든 군주정과는 다른 공화정체계를 고도화해왔죠. 아직은 세계 역사에서 변방이긴 하지만 이렇게 쌓아온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기반으로 이제 세계사의 주인공 중에 하나로 나아갈 큰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게 바로 기원전 264년에 벌어지는 포인 전쟁이고요. 다음 미션 로마 공화정 3쿼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